중용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중용하고 연계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우주 만물은 이 본성은 오행이에요. 무조건 성 그러면요 주작에서 오행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결국 오행의 본성인데 오행의 본성이 현상계에서 자 과학적 보편 법칙으로 구현되는 게 있고 철학적 보편 법칙으로 구현되는 게 있는 거죠. 둘 다 보편 법칙인데 예. 그래서 이 과학적 보편 법칙의 탐구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이걸 이제 형이 화학의 세계는 형이 화학의 세계에는 여긴 형이 상학이고요. 형이 상학. 형이 상학이 철학입니다. 형이 화학이 과학이고. 과학이라는 게 꼭 무슨 이공계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분과학이라는 거예요. 분과가 백과지학 그랬어요. 예전에 백과학. 백과사전 생각하면 돼요. 백과사전식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백과사전에 한 분과 한 분과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본원에서는 하나지만 펼쳐지면 천지만물이 있죠. 천지만물의 모든 학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분과학. 그러니까 인문과학도 인문도 과학이죠. 다. 그런 의미에서 다 과학인데 그중에 한 분과인 이 철학이 사실은 형이상학을 바로 이렇게 구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분하자 이거죠. 다른 분과학이랑 구분하자. 그래서 제가 이 학문은 철학적 보편 법칙이라고 좀 구분해서 이거랑 설명하자. 다르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선학을 논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인과를 논하는 거고요. 들어가면 또 통합니다만 굳이 구분하자면. 근데 결국 이건 다 오행이에요. 결국 오행이니까 똑같아요. 오행 상생 상극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근데 오행 상생 상극을 따른 그 윤리적인 삶이란 게 뭔지 이런 부분에서 관점이 다르죠. 자, 중용에 뭐라고 돼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중용 1장에 천명지위 하늘이 명령한 것이 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명은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뭐라고 명령하셨겠어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해 놨어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명령을 새겨놨어요. 이거 어기면 불편하실 거예요. 마음이 어디 가서 좀 오버해 보세요. 집에 와서 뭔가 쪼그라져 있습니다. 아, 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해되시죠? 이게 답답해요. 무지, 뭔가 뭐 판정이 안 나도 답답해요. 답답해요. 이게 어기면 답답해요. 누구를 이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오히려 피해를 줬을 때 답답해요. 내가 제대로 다 알아요. 자기는. 자기 안에 본성에서 체크가 돼요. 이 본성을 지켰냐. 천명지위 성. 이게 근본 원리를. 그러니까 중용도 정확히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을 얘기합니다. 자, 천명이 성이요. 이게 도예요. 도. 도가 뭐라고 돼있죠? 솔. 솔성. 본성을 잘 따르는 게 도다. 이게 인도입니다. 이거는 이 천지 만물의 도고. 자, 만물의 도는 도는 다 똑같아요. 본성을 구현하는 게 도인데 천지만물은 알아서 그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우리 말고는. 인간이 제일 문제니까 인도는 따로 공부해야 돼요. 인도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철학을 안 배우면요. 선악을 모르니까 인도에서 어긋난 악을 엄청 해버릴 수도 있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저 사막도 갈 이제 인과를 짓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죠? 이게 동양철학은 이게 딱 기본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나 철학과 그대로 회통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거고 플라톤은 이 근본 원리를 이데아라고 불렀었다. 뭐 플라톤은 똑같이 이걸 보편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데아와 보편법칙. 그래서 플라톤 그 동굴에우와 보시면 여러분이 딱 의자에 목도 고정돼 있어요. 딴 데 못 보게. 뒤에서 이제 불을 비추면서 자, 산 모양 가짜 산이죠. 가짜 산을 들고 있어요. 간수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산 모양이 그림자가 벽에 비치죠. 이게 사물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사물.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재수 하나가 목이 헐거워지니까 뒤를 돌아보고 뛰쳐나왔어요. 봤더니 자기가 이게 실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산의 그림자였어요. 그럼 이 산은 뭘까요? 그래서 더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동굴 밖을 나왔더니 진짜 산이 있어요.
요게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본 원리. 이게 이데아. 이건 뭘까요? 이게 보편 법칙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정확히 설명합니다. 주자랑 똑같아요. 이게 진짜고 요거의 모조품이 보편 법칙이고 그것의 모조품이 사물이에요. 완전히 촌놈이죠, 이거는 지금. 저쪽에서 보면 완전히 멀죠. 근데 우리가 보고 사는 건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보고 살고 있죠. 사물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플라톤은 이제 하나 재밌는 게 태양이 있어야 산이 비친다는. 그래서 이 태양이 신입니다. 신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 이데아 중에 선의 이데아가 모든 것의 극치다. 신이에요. 선의 이데아는 신이에요. 사실 플라톤. 제일 선한 존재. 그래서 지금 이 선이라는 게 여기 천명, 지금 천명이 이데아인데 지금 천이 사실은 저 태양이죠. 천이, 하느님이. 저 하느님이 명령한 것들이 이데아고 그 명령한 이데아들이 현실에 적용될 때 보편 법칙이고 그 보편 법칙의 결과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란. 재밌죠? 플라톤 저 동굴에 저거 우아하면 끝납니다. 철학 얘기 다 끝나. 지금 동서양이 똑같죠? 아, 요 얘기는 그만할게요. 진도를 못 넣어. 재밌죠, 이거? 이런 얘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나중에 홍익학당을 학기제로 해서 한번 열어서 한 학기 그냥 푹 이런 것만 연구하시게 도와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냥 지금 방통대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인강 들으시면서 본인이 리포트도 써보고 혼자 하세요. 셀프로. 네, 그럼 아무튼 남는 장사니까. 예. 자, 중용에서 이제 여기서는 중용에서는 이 그림 말고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죠. 4페이지 그림 보세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핵이 있어요. 자, 양심의 핵이 있으면 자, 이게 차가운 쇠구슬이라고 가정하고요. 어떤 열기를 상징하겠습니다. 불씨, 불씨. 그 불씨가 주변 쇠구슬까지 조금 빨갛게 달군 영역을 지금 여기까지 상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왕 그릴 거 빨간색으로. 자, 여기까지는 온 열기가 그 빨갛진 않아도 만지면 따뜻한 찬 기운은 가신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요게 양심의 본체죠. 양심의 본체. 여기 우리 본성이 있는 그 자리라면 자 여긴 뭘까요? 요거는 이 쇠구슬이죠. 열기 자체는 아니죠. 불 자체는 아닌데 이 불에 의해서 빨갛게 달아오른 영역이죠. 이 불씨로 빨갛게 달아오른 영역은 이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 뭐죠? 사단이라는 건 네 가지 싹단자거든요. 네 가지 양심을 싹. 양심 싹. 여긴 순수예요. 지금 이 마음은 뭐냐면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자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측은한 마음 딱 드는 거 그 자체요. 측은함 자체. 옳고 그름을 판정하려는 그 마음 자체. 시비지심 자체. 잘못된 걸 보고 이건 아니지라고 느끼는 그 정의감 자체. 남한테 겸손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 성실한 이 네 가지 것들이 성실한 그 성실한 마음. 자. 그런데 지금 이 영역은 뭐냐? 그럼 따뜻하긴 한데 이것만은 열기가 못한 이 자리는 뭐냐? 여기는 사단 플러스 칠정입니다. 즉 희노애락도 같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근데 뜨거워요. 즉 그러니까 양심적이에요. 양심적인데 지금 희노애락이랑 섞여버렸어요. 그 남의 아픔을 보고 측은했는데 고마움 때문에 기쁨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양심 위주예요. 양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희노애락이 동원된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사단의 영역입니다. 양심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닌 7정은 뭘까요? 이건 순전히 여러분한테 뭔가 욕망이 충족이 돼서 기쁘고 욕망이 차려져서 슬프고 분노하는 순수한 여기는 이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욕심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양심이겠어요? 우리가 양심의 본체와 양심의 작용을 할 때 여기까지가 양심의 작용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그렇죠? 예. 그거만 아신다면 그래서 이거는 양심의 7정, 요거는 욕심의 7정. 그렇게 구분했죠. 자, 여기는 예, 욕심의 7정, 여기는 양심의 7정. 밑에 그림만 봐보실래요? 사단. 밑에 사단 7정 구분돼 있죠? 그러니까 사단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양심의 싹으로서의 사단과 7정을 동반한 사단 있죠. 이거는 이제 사단의 7정을 동반한 경우. 자, 7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심의 7정은 호선호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해요. 즉 양심적이에요. 양심의 7정은요, 희노애락이 동반됐지만 그 기쁘고 슬픔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양심이 충족되면 기쁘고 양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슬프죠. 자, 이 희노애락과 욕심이 충족돼서 기쁘고 욕심이 충족되지 않아서 슬픈 이 희노애락은 다르죠, 지금. 엄밀히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7정은 양심이니까 호선호악을 주로 하고 그 욕심의 7정은 호리피해, 나한테 이득이냐 손해냐만 따지는 걸 주로 합니다. 여기까지 구분되시죠? 지금 이 페이지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면 조선 성리학에서 연구한 심학을 다 아실 수 있어요. 마음 공부에 대한 핵심 요교를 지금 다 써놨습니다. 자, 여기 옆에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태계랑 율곡 선생이 이걸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접근법이 다른데 태계 선생은 여기 보면 사단과 칠정의 구별을 중시하고요. 사단은 원리가 발동한 거다. 칠정은요, 기가 발동한 거다. 자, 이럴 때 이 사단은 이걸 강조했거든요. 이 발 해서 이가 발동했다. 자, 태계 선생은 여기에 주목해요. 이 쇠공이라는 건 어차피 기의 세계다. 그러니까 기가 작동한 거는 칠정인데 분명히 칠정까지 포함해서 칠정은 칠정인데 원리에서 그대로 발동한 칠정이 있다. 감정이 있다. 원리가 그대로 발동한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그대로 발동한 게 있다. 그거는 사단이라고 하자. 그냥 쇠공 차가운 쇠공이 발동한 그 기가 발동한 거는 칠정이라고 하자. 이건 이때는 이거는 욕심의 칠정과 양심의 칠정 그 이상, 즉 순수 사단과 사단과 칠정이 겸비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발로 보는 겁니다. 이발 기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단 이발 칠정 기발을 주장했다 기대승 선생이 아니 어떻게 원리만 따로 발동하고 기만 따로 발동하냐, 이 기가 같이 가야지 하고 하도 그 지적을 하고 논쟁을 하다가 이발 그래 그러면 좀 더 붙여주자. 네. 따를 숫자 이발 기수고 이거는 기발 이승이다. 사실 기대승 양에는 전혀 안 차요. 이발 기발 자체를 이기가 함께 바라든가 아니면 기가 결국 발동은 기고 거기에 원리가 탑재되는 거니까 원리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는 하드웨어고 이는 소프트웨어니까 하드웨어가 작동하지 않고 어떻게 원리가 소프트웨어만 작동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작동한다, 기발을 강조해야 된다고 기대승 선생은 얘기하는데 아니면 분명히 둘이 함께 작동한다는 걸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태계 선생은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발과 기발을. 그러니까 기대승 선생식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태계 선생은 이 관점이에요. 태계 선생을 이해하시려면 서로 지금 관점이 달라요. 일단 작동은 다 키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고 기대승 선생은 태계 선생은 이니에이지 원리가 그대로 발동한 거랑 희노애락의 그 애고성 기질이 발동한 거랑은 전혀 근원이 다르다는 거죠. 발동했을 때 근원이 다르다. 여러분 욕망에서 나온 마음하고 양심에서 나온 마음은 출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출처를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게 태계 선생 입장이고 기대승이나 이제 율곡 선생 입장은 그 선생님들 입장은
원리라는 건 어차피 기에 기 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작동은 다 기가 한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율곡은 여기서 이런 걸 강조 안 하고 둘이 두 관점을 다 이해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돼요. 자, 기 관점에서 봅니다. 기 관점에서 청기냐 탁기냐를 봐요. 청기는 탁기는 악이고 청기는 선이다. 자, 여기서 선과 악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선악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율곡 선생은 청기 탁기로 봐요. 그래서 그 이기로 보지 않고 이기는 원래 함께 활동하는 거고 자, 형 이 양심도 사실은 율곡 선생이 볼 때는 이 양심도 긴 거예요. 양심은 쇠구슬 재질이 아닌 것뿐이지 이것도 에너지라고 본 거예요. 이 불도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긴데 아주 담밀한 아, 예. 담밀지기. 아주 맑은 기운인 거예요. 맑은 기운. 담밀. 맑고 한결 하나 한 덩어리의 기운. 탁 이 맑은 기운이 그대로 발동하자 여긴 담밀지기. 그리고 이놈이 발동해서 여기까지 양심이 되면 여긴 청기라고 본 거예요. 청기. 자, 여기서 이제 율곡이랑 태견생이 달리는데 욕심의 칠정을 놓고는 아, 여기 아닙니다. 율곡은 지금 기로 보는 관점 자체가 지금 다른 거고 그 이제 선악 따질 때는 결국 똑같아요. 뭐냐면 욕심에 오면 욕심에서는요. 욕심의 칠정은 지금 이 여기까지 칠정이 제가 뻘짓을 하죠. 자, 다시 갈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요 두 개가 영역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 이게 51%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마음이 51% 이상일 때는 이 욕심의 실정이 있어도 악이 안 돼요. 그런데 요 놈이 만약에 더 마음에서 영역을 많이 갖고 있고 즉 쇠공이 전반적으로 차가우냐 전반적으로 뜨거우냐 차이에 따라서 저 욕심의 실정은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율곡식으로 율곡식은요. 천기 안에다 뭐까지 넣어버리냐면 욕심의 칠정 중에 선한 것까지도 사단으로 봐버려요. 천기는 사단, 이건 인욕 그래가지고 구분하시겠어요? 자,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인욕은 자 도심과 인심 그리고 인욕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도심은 양심이고 아까 지금 우리가 봤을 도심이 어디까지죠? 양심의 칠정까지. 인심은요? 욕심의 칠정. 이거 다 똑같습니다. 율곡택에 지금 같아요. 인욕은요? 양심 어긴 욕심 칠정이에요. 양심을 어긴 욕심 칠정. 그러니까 인욕은 원래 육아에서 인욕은 무조건 박살내야 돼요. 이건 악이고. 이거 그냥 악이에요, 악.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할 만한 마귀다라고 할 존재예요. 이건 악이에요. 요 두 개는, 이건 그냥 선 자체고, 여기 인심은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존재죠. 욕심이 악은 아니잖아요. 욕심이 선을 넘어버린 욕심을 인욕 그래요. 선을 넘어버린 욕심. 자, 그러니까 율곡은 기를 가지고 나누는 걸 좋아해서 맑은 기운, 탁한 기운 할 때 탁한 기운은 악을 말하니까 인심이 아니라 인욕. 그리고 이 청기에는 도심도 있고 인심 중에 도심 말 잘 듣는 것도 청기에 넣어준다고요. 욕심이지만 양심을 어기지 않은 욕심은 청기에 넣어줘버리는 거죠. 율곡을 좀 화통하게 쌌죠. 다 사단해줘. 즉 뭐냐면 자 욕심의 칠정이 분명한데도 사단이 우리 사단의 이 마음이 강력해서 사단을 어기지 않을 경우에 이 욕심의 칠정까지도 사단에 넣어줘버린다는 거예요. 율곡은 절에서 지적받습니다. 당장 자기 친구한테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율곡이 나중에 교정해요. 근데 율곡이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후반부에는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욕심이 있어도 사단을 못 어기면 결국 사단 안에 예, 사단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사단 안에 포함된다. 율곡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 그건 좀 그 개념이
원래 욕심은 진짜 자기만을 위해 나온 마음인데 이걸 사단에다 넣는 건 무리다라고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유곡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율곡의 구분법은 청기 탁기로 구분했다. 이게 뭔 차이냐면요. 자, 기가 맑으면 율곡은 기가 맑으면 원리가 온전히 드러나고 기가 탁하면 원리가 이니지 원리가 가려진다고 본 거예요. 즉 기의 조건의 차이에 따라 선악이 갈라지는 거지 원리랑 기가 이렇게 싸우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두 입장 다 존중합니다. 뭐 태계 선생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죠. 이니에이지 원리가 그대로 드러났느냐? 기의 마음이냐? 이니에이지 원리의 마음이냐?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욕심과 양심의 다툼이 일어나죠. 이니에이지 구현하겠다는 이니에이지에서 발동된 마음과 기의 세계에서 즉 욕심에서 발동된 마음이 다르죠. 그런데 그걸 같은 사건을 율곡은 그게 기가 맑으니까 이니에이지 원리가 드러난 거고 기가 탁하니까 안 드러난 거지 둘 다 기야 라는 거죠. 두 관점 다 맞습니다. 두 관점 다 맞아요. 어느 한 관점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 조금씩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자, 도심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도심과 인심은 이제 구분되시죠. 도리를 위해 발동한 마음 이니에이지 구현하겠다는 마음이 도심. 인심은요 자신의 형기 그래서 몸뚱이와 이 마음이 다 형기입니다. 몸뚱이와 마음을 위해서 자기 에고를 위해서 발동한 마음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인심은 형기를 위해 발동한 마음이라면 인욕은 이제 뭐가 다르냐? 도심을 어긴 게 인심입니다. 선을 넘어버린 인심. 자, 여기 있는 그림 다 설명됐죠? 그럼 태계의 율곡설까지 다 이해하신 거고 태계의 율곡성을 정합해서 이 그림 하나로 이해하자고요. 이 그림 하나로 저는 정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 양심도 사실은 에너지다. 어떤 초월적인 에너지죠. 초월적인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에는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들어있고 이니에이지의 원리에 의해서 차가운 쇠공, 에고가 달궈져서 하느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사단이고 그 사단, 하느님 마음처럼 순수하진 않지만 인간의 마음이 섞였지만 그래도 사단이 위주인 마음이 있고 순전히 내 욕심이 나 위해서 욕심 위해서 충족 위해서 나온 마음이 있다. 요 마음 간에 아무튼 양심 위주의 이 마음이 여기까지가 양심이고 51% 이상이면 사실은 마음이 늘 그럴 수 있으면 사실은 성인이에요. 왜? 주자도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성인도 인심이 있다. 성인도 인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인심이 없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유학의 주자학의 목표는 뭐죠? 이 유학의 목표는 양심 51% 이상. 그거를 주자가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저기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간 거 한번 보시죠. 일찍이 논하건대 마음의 허령지각은 오직 하나이나 우리 그 양심의 본체가 허령지각이죠. 허령지각이 자 보세요. 자 허령지각 이 자리에요.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게 다밀직 에너지로는 다밀직인데 의식성을 가지고 볼 때는요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자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참나는요 원래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요.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챙김 불교에서 마음 챙김 할 때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한 거랑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할 때랑 맛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사실 두 개는 좀 달라요. 함께 씁니다만 한문으로 하면 마음 챙김은 정념의 번역어고요. 알아차림은 정지의 번역어예요. 그런데 두 개는 같이 써요. 왜? 같이 작동하니까. 그런데 구분하면 이거예요. 내가 호흡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알아차림은요 사실은 요 두 개의 특징을 저기 티벳 승려들은 구분합니다. 요거는 노력이 없는 거고 요거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알아차림은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도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호흡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호흡에다 마음을 주면 돼요. 호흡에 마음을 주는 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기억하는 거. 그럼 호흡을 기억만 하면 알아차리면 알아서 작동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만 붙잡으면 알아서 알아차린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해도 같은 사건을 말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지금 두 개의 작용이 달라요. 마음 챙기면 붙잡는 거고 알아차리면 계속 지켜보는 건데 지켜본다는 건 여러분 의식은 원래 지켜본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차릴지 고민할 뿐이죠. 근데 뭘 알아차릴지 정하는 거는 정념, 마음 챙김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뭔가를 붙잡아주면 여러분은 계속 그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 마음 챙김이 화두를 붙잡으면 화두를 계속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존재는 그냥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냥 그걸 허령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에서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알아차림이 원래 하나인데 왜 어떤 경우는 양심, 어떤 경우는 욕심이 생기느냐, 인심 도심이 갈라지느냐. 그 알아차리는 게 형기의 사사로움, 에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게 있고 성명의 올바름, 이니지의 그 본성에서 근원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살아가다가 이니에지를 알아차리면 이니에지를 구현하게 돼 있고 욕망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욕심으로 일어나게 돼 있고 이니에지의 본성을 알아차리면 그 이니에지의 그 본성이 이니에지의 마음 사단을 구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은 하나인데 왜 다릅니까? 하나는 욕심의 사사로움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욕심이 발생한 거고 하나는 본래 갖고 있던 이니에지의 본성을 자각하면서 마음이 작동하니까 이니에지를 알아차리면 우리가 양심이 펼쳐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지각하는 바, 알아차리는 바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이 다른 거지 알아차림은 하나다. 알아차림은 하나인데 뭐가 와서 자극하냐에 따라서 양심이 발출하기도 하고 욕심이 발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딱 보면 여러분 이니에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측은지심을 일으킨다는 건 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자동으로 측은지심이 작동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길 가다 또 욕심나는 물건을 보면 저거 갖고 싶다 하고 그러니까 형기지사가 자극받아서 탁 그게 인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면 형체가 없을 수 없으니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 성인도 욕심은 없을 수 없다. 성인도 배고파야 되잖아요. 성인도 밥 보면 먹고 싶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도 몸뚱이 있으니 보면 욕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욕심은 없을 수 없고 아무리 그러면 본성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양심이 없을 수는 없다. 아무리 사이코패스도 아주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분명히 자각하게 돼 있다. 사이코패스도 또 지새끼는 그렇게 또 위하죠. 남의 자식은 함부로 죽이는. 그러니까 이래 또라이 짓이 왜 나오느냐. 양심이 있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제한됐지만 제한된 폭으로 드러나지만 동물들도 양심 알아차리면 이상한 짓을 하죠. 오, 자기 동료를 구하겠다고 막 덤비기도 하고 죽은 동료 막 그 짠에서 못 떠나고 거기 위해주고 있고 이게 자기도 이 양심의 희생자일 뿐이죠. 우리 이니에지에 휘둘리는 거죠. 이니에지에 끌려간다. 원리가 발동하면 어쩔 수 없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방 일촌이라고 해서 요만한 우리 마음자리 안에 서로 섞여 있으니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면 위태로운 욕심은 더 위태로워지고 미묘한 양심은 더 미묘해진다. 그리하여 천리의 공정함은 끝내 저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길 수 없게 된다. 양심이 욕심한테 진다. 그런데 정일 공부만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순임금이 얘기한 거잖아요. 인심은 위태롭고 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한데 방법이 뭡니까? 정일하라. 그러면 중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순임금 얘기였거든요. 자, 그걸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일하게만 하면 중 잡을 수 있다. 그럼 정일이 뭘까요?
엄청난 많은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주자가 설명을 참 잘했습니다. 정밀하다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의 사이를 잘 관찰하여 섞이지 않게 함이며, 즉 욕심과 양심 요 구분을요 정확히 식별해낸다는 것. 그게 정밀함이죠. 정밀하죠. 정밀하게 이게 이발인지 기발인지 청기인지 탁기인지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 선인지 악인지 욕심인지 양심인지. 이게 좀 다르죠, 설명이. 자, 욕심이라고 악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이냐 칠정이냐 이발이냐 기발이냐 알아낸 것만 갖고 선악 판단은 아직 아니에요. 이발이냐 기발이냐, 그리고 이제 율곡은 선이냐 악이냐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결국은 선이냐 악이냐 구분이 돼야 돼요. 즉 이발 기발에서 분석이 끝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딱 분석해요. 아, 나 그 돈 좀 벌고 싶다. 어? 기발이네. 기발 죽일 놈. 어. 그럼 이 사람 죽어야 돼요. 그렇죠? 배고프다. 배고픔? 이건 기발. 예, 이발 기발만 분석해서는 안 되겠죠. 이발 기발을 분석한 다음에 뭘 분석해야 돼요? 51%냐? 51% 이상이냐? 49% 예. 뭐죠? 이하냐? 요거 분석이 돼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악이죠. 율곡식 선악 분석이죠. 청기냐 탁기냐 딱 이게 선악이에요. 그래서 선악 분석을 하는 게 정의예요. 정밀하게 선악을 분석하게 한 다음에 일은 양심의 올바름을 지켜서 떠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양심 51%가 되게 밀어주는 게 일이에요. 자, 정일 안에 다 들어있죠. 즉 욕심인지 양심인지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양심 편들어주는 게 정일이에요. 그러면 중심 잡을 수 있다. 성인 될 수 있다. 늘 중심 잡고 살아가면 성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은 간단하게 자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화엄경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성인은 아주 소승철학, 욕심 없애자는 소승철학 아니면 대승불교건 유교건 다 똑같아요. 성인은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양심 51%를 유지하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해볼게요. 주자가 멋있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내 몸의 경영자, 주제자는 경영자죠. 경영자가 되게 하여 욕심이 늘 양심의 명령을 듣게 해야 한다. 이러면 성인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저 명상을 해서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빨리 피하세요. 그분은 자기가 욕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 하면서 계속 눈 마주치면 계속 돈 얘기하고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막 보면 막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남이 보면 본인은 당신한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양심 에고가 죽었습니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좀 병원에 가셔야 돼요. 무슨 그 에고가 죽었다고 믿는 그런 병이 있을 거예요. 저는 윤홍씨가 아닌데요. 막 이러는 병. 그렇죠? 전 참난데요. 그래서 이건 병이죠. 그래서 뭔 기분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병이에요. 예, 그런 병이고 그게 아니라 다 알아요. 욕심 양심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양심 51%를 유지합니다. 이게 욕심이 양심의 명령을 늘 듣게 되는 상태죠. 저럼 성인이에요. 이게 중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을 잡았다. 살면서 중심을 잡았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경지입니다. 이걸 못하니까 욕심 죽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가정을 경영하는 게 쉬울까요? 깨버리는 게 쉬울까요? 깨버리는 좀 비유가 극단적이죠. 가정이라고 하면 또 어떤 관계를 잘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가정을 잘 경영한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이죠. 이 깨버려? 이 관계 끊어버려? 이 직장 나와버려? 이건 쉬운데 이것도 어려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잘한다는 거는 이게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끊는다는 건 어떻게 끊는지 알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한테는 그게 충격이 크니까 못하는 거지만 끊는 건 어떻게 끊는지라도 아는데 잘한다는 건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냥 사는데 끊는 사람들은 소승성자,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어려운 일을 한 거니까 성자 취급받고, 잘하는 사람들은 대승보살인데 잘하는 사람들은 또 티가 안 나요. 잘 살아가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 누가 더 보여요? 끊는 사람들이 보여요. 끊고 행복해진 사람들이 더 보인다고요. 잘하는 사람이 더 보이니, 잘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잘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데, 이해되죠? 잘한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 모든 영역에서 잘한다는 게 어려워요. 끊고 도망가는 건 일반인은 힘듭니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그 중용에 이 말이 나와요. 칼날을 밟고 설 순 있어도 중용을 하긴 어렵다. 진짜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어렵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식민지하에 있다. 그럼 진짜 폭탄 들고 가서 죽는 것도 어렵지만 폭탄 들고 가서 그 폭탄 투척하고 이걸 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중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어려운데 중용은 더. 그래서 에고 죽인다고 사실은 못 죽입니다만 에고를 최대한 눌러놓고 살아가는 것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짓일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이게 신통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어려운 거는 양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왜? 지혜가 이거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해요. 보세요. 정일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매사에 욕심과 양심 퍼센티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딱딱 항상 양심 51%로 돌리는 지혜. 요거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에라이 욕심이고 양심이고 다 나가. 그냥 나 참나하고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칠정이고 나발이고 사단이고 나발이고 다 나가. 최근지심도 몰라, 양심도 몰라, 욕심도 몰라 하고 있기는 쉬운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조화시키는 사람은 진짜 드물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중용에서 계속 나와요. 공자님이 드물다. 중용을 논어에도 나와요. 중용을 행한 사람이 없어진 지가 오래다. 이거 어렵다. 이건 성인들이 하는 거예요. 성인 가신 지 오래다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특이한 짓은 해요. 그런데 뭐든. 그래서 중용이 이 말로 나와요. 색은 행계라고 하는데 이제 본 음으로는 소은 행계인데 보통 색은 행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응거할 때만 찾고 괴이한 짓을 행한다. 이거는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어딘가 들어가서 딱 숨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숨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통 부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목을 도인 대접받으려고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둘 다 중용이 아니다. 어렵죠. 중용은 그런 게 아니다. 양심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양심대로만. 이게 진짜 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깨버리고 싶고 깨는 거는 불가피하면 깰 땐 깨야겠지만 깨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잘한다는 건 아시겠죠. 그냥 그거 느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 얘기 듣고 또 그래 관계는 깨는 게 아니야 무조건 버텨보자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비유를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깨는 것보다 관계는 잘해나간다는 게 어렵다. 여기만 이것만 취하세요. 제가 드는 비유에서 엉뚱한 거 취하지 마시고 역시 피터팬은 끝까지 못된 친구들 끝까지 안고 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저는 여러분 감당하실 만큼만 하시라는 말씀. 다만 역량을 키워서 더 잘해볼 역량을 만드는 게 귀하다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정일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 자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들은 분들도 위해서 제 설명 한번 붙여놓은 제 설명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심의 본체에서 발출하는 순수한 양심의 싹인 사단과 양심의 싹을 돕는 양심의 칠정을 확충하여 내 마음 속에서 양심이 늘 욕심보다 50%
제 계산하니까 50%가 아니더라고요. 51%입니다. 51% 이상 주도권을 쥐게 하면 됩니다. 양심에 정밀해지고 양심에 한결같아서 양심을 잘 확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심이 잘 경영되어 언제 어디서나 중도를 걷는 뭐죠? 왜 지난 시간에 발각이 안 됐을까요? 중도를 걸을 수 있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자, 본문 나갈게요. 대저 요임금, 수임금, 우임금은 천하의 큰 성인들인데, 자,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요임금이랑 순임금은 이건 이분들은 뭐 중국에서 제일 위대한 성인 군주들인데, 성인 천자들끼리, 성인 CEO들끼리 다음 이제 천자한테 정권을 넘겨주면서 요임금은 딱 한마디 했어요. 논어에 나옵니다. 윤지꼴 중하라. 중만 잘 잡아. 그랬어요. 왜 이게 이제 뒷사람들 분석입니다. 요 수는 레벨이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만 잡아. 그럼 다 알아요. 근데 순이 우한테 정권 줄 때는 요 말을 다 해줘요. 인심은 이태하고 도심은 미약하니 정의를 해서 집중해라. 우임금이 순임금하고 레벨이 차이가 나니까 순임금이 상세히 설명해줬다. 이게 뒷사람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좀 근데 너무 훌륭한 제자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도움이 안 된다. 훌륭한 제자들끼리는, 훌륭한 제자랑 스승 간에는 부처님 그냥 꽃 하나 들고 둘이 웃고 끝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것도 똑같죠. 요임금이 중을 잡아. 예. 그럼 뒷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황망하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좀 그 못난 제자가 좋아요. 못난 제자를 만나야 스승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거든요. 자, 인심은 이태하지, 도심은 미약하지. 그러니까 아무튼 연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성인들끼리 저런 공부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순우는 천하의 큰 성인들인데, 천하를 서로 전하는, 그리고 천하를 전해준다는 거는 천하의 대사고, 말이 딱 대꾸가 되죠. 천하의 대성이 천하의 대사를 할 때, 그렇죠? 그때 주고받았을 때 간절히 말씀해 주신 게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기업에서 스티브 잡스가 그 다음 후계자한테 회사를 물려주면서, 인심은 이태하고 도심은 미약하니 정의라게 하면 중을 잡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물려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큰 사업을 물려주면서 그 위대한 성인들이 요 말밖에 안 했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냐는 거죠. 그러니 천하의 원리가 여기에 더 버틸 게 있겠는가? 이거 말고 더 있겠냐는 거죠. 유교의 공부는 이게 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래서 이걸 도학의 16자 요결 그럽니다. 16자거든요. 인심 유위, 인심은 오직 이태롭다. 도심 유미, 도심은 오직 미약하다. 유정 유일, 여기서 유는 다 그냥 해석 안 해도 돼요. 오로지 이 뜻이니까. 정밀하고 오로지 한결같으면, 윤지꼴중, 유는 진실로 윤자니까, 진실로 집 붙잡을 것이다. 그 중심을 잡을 것이다. 이게 16자 요결입니다. 이로부터 성인과 성인이 서로 계승하였으니, 요순의 이래로 성인들끼리 계속 이렇게 정권을 주고받았다. 성인과 성인이 서로 계승하였으니, 그러니까 요즘도 성인이 대통령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못 알아보니까 선거하는 겁니다. 선거하고. 이때라고 해서 선거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추천하고 해요. 추천,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는 건 아닌데 추천을 하는데, 그때 이 주요 항목이요, 국민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민심이 그 사람을 따르는 거. 사실 투표만 안 했지, 민심이 제일 따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런데 단순히 어떤 선동을 잘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양심이 제일 훌륭해서 따르는가를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발탁해서 낮은 관직부터 줘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이 다 해내면 그때 물려줘요. 요임금이 순임금을 그렇게 줬어요. 순임금이요, 어느 이 바닷가에만 살면 거기 마을이, 도시가 형성돼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데 순임금이 사는 도시, 그 마을에서는
물고기 잡아서 파는데 속이질 않아요. 그 뒤로 그 양심 도시가 만들어져요. 순임금이 또 사람들 피해서 어디 또 숲에 들어가 있으면 그 숲에서 또 마을이 형성돼요. 도자기를 만들면 또 그 도자기 치수가 정확한 도자기가 나와요. 순임금으로 인해서 이 소문이 나니까 요임금이 불러다가 여러 관직을 다 시켜요. 관직만 또 한참 해요. 근데 그걸 다 해내요. 훌륭하게. 그래서 이 2세 교육 확실히 받고 물려받은 겁니다. 정권을. 자기 아들은 아닌데. 요임금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줬어요.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순임금한테. 요게 그 양심적인 어떤 그런 정권의 이런 또 계승법이죠. 세습이 아니고 이걸 선양제도라고 그래요. 선양제도라고 해서 이 유능한 가장 양심 밝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물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습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 우임금이 제일 좀 그 처지다 그랬잖아요. 우임금부터 아들한테 줘요.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한 번은 그럴 수 있었다고 쳐도 계속 아들한테 가니까 하왕조가 생겨버렸죠. 계속 아들들이 똑똑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얘기해 보면 공자가 요승까지를 대동사회라 그래요. 천하의 정권을 자기 집안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대동. 그리고 우임금부터는 소강사회. 조금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건강한 사회. 그러니까 아주 난세는 아닌데 통치는 잘했는데 자기 집안 위에서 통치한 거니까 이렇게 따지면 세종도 소강사회에 해당되죠. 이 기준법에선. 통치는 대동사회 같이 혹시 했다 하더라도 이 기준에서는 소강인 거예요. 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이런 세습제 방식은 이 소강사회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자, 성인과 성인이 서로 계승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계속 아들들한테 물려준 거죠, 사실은. 근데 탕임금, 문왕, 무왕 같은 임금들과 탕임금은 은나라 세운 분이고요. 문왕, 무왕은 이제 주나라를 일으킨 분들이죠. 이분들, 그러니까 성인이 계승했다고 해도 계속 성인들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끊어질 법하면 또 성인들이 나와서 이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특징은 왕들을, 자 보세요. 성인들이 왕을 했어요, 계속.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러다가 아니군요. 탕, 문, 무왕 같은 임금들과 고요는 순임금의 신하입니다. 법이나 형벌 제정했던. 그 이유는 은나라 탕왕의 신하고요. 예, 부열. 그리고 그 주공, 소공 같은 주공, 소공은 또 저기 문왕 때 이제 자식들이죠. 문왕. 무왕이 이제 왕을 하고 주공, 소공은 이제 보좌를 합니다. 예, 형제들 간에 도운 거죠. 근데 이 양반들도 성인 또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신하들 훌륭한 성스러운 임금과 신하들이 많이 났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모두 이것으로 도통의 전술을 이었다. 그럼 이 양반들이 뭘 해서 그렇게 성스러워졌냐? 정일 집중을 잘했을 뿐이다. 양심을 잘 챙겼을 뿐이다 이거고요. 그런데 우리 부자, 우리 선생님이란 뜻이죠. 우리 공부자, 공자님은 부자는 그냥 선생님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하면 이미 공자인 거예요. 무조건. 우리 선생님은 비록 그 지위를 얻지는 못했으나 안타깝게 임금은 못했어요. 또 신하도 못했어요. 제대로. 그런데 벼슬을 제대로 오래 하시지 못했지만 지나간 성인을 계승하고 미래의 학인을 열어주었으니 이게 계왕성 계례학이라고 이건 외워두세요. 이게 조선 선비 이 송대 유학자들 이후로 조선 선비들이 품은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 뜻을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군자들의 어떤 그 원이랄까요? 원? 예. 개, 왕, 성. 개가 자꾸 나와서 좀 요즘 개. 거기 글자는 다 있죠? 개, 레야. 이율개, 열개입니다. 예, 이거는 개왕성 겨이죠. 이거는 가이고 왕래가 됐구죠.
성학이 대꾸고. 자, 지나간 성현들을 잊고 계승하고 앞으로 올 후학들을 열어준다.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이번 생에 벼슬을 하고 못하건 간에 공자님처럼, 공자님도 벼슬을 하긴 했죠. 근데 오래 못해서 그렇죠. 뜻을 못 폈죠, 벼슬로는. 그런데 뜻을 못 폈지만 이분은 선비로 사셨죠. 자, 선비가 품어야 할 뜻이에요. 벼슬이 있고 없고 떠나서 계왕성, 지나간 성인들이 공부한 정일집중을 내가 온전히 이걸 익혀서 내 마음을 온전히 성스럽게 드러내서 계례학, 앞으로 올 후학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이르시죠?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죠.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게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나간 성현들, 불교식으로 말하면 지나간 부처님들의 불법을 다 공부해서 앞으로 올 중생들을 다 인도해 주겠다. 이거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벼슬이 있고 없고 직업이 있고 없고 떠나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 난 백수라서 못 하겠는데 라고 할 수 있나요, 저거? 지나간 성인들 거 공부하는데 돈 듭니까? 열심히 양심 욕심 연구해가지고 양심 따르는 법을 익히셔서 앞으로 올 사람들을 잘 인도해주고 가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군자고 보살이다. 이게 예전 선비들 품으셨던 뜻이니까. 계왕성 계례학, 공자님도 이거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임금이나 신하는 아니었어도 이걸 잘하셨기 때문에 그 공이 도리어 요임금 순임금보다 탁월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공덕에서 여순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지 않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벼슬 없네 있네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공부만 잘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 여순만큼 위대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스님금한테 태백, 논어 태백편 보면 다섯 명의 신하가 있어서 천하가 다스려졌다 할 때 여기 팀이 갖춰져야 돼요. 스님금도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그 팀들이 있는데 우인금도 신하였죠. 우인금, 그 다음에 직설, 설은 은나라 시조고요. 이 설의 후손이 나중에 탕왕이 나와서 은나라를 세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은나라는요, 은나라는 이제 동이족 국가고 요순도 동이족이라 은나라가 제일 모시는 분들이 요순이고 특히 순을 많이 모셔요. 은나라가 요순을 제일 존중해요. 순임금 신앙도 강했다고 제가 자료로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공자님이 보세요. 공자님이 은나라 황족 후손이라, 공자님도 동이족이죠. 은나라 황족 후손이라 이런 얘기하면 뭐 유사역학 어쩌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저희과 선배들, 그래서 저는 그분들 뭔 공부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막 어리석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 단곡이 그대로 믿고 막 얘기하면요, 여러분 전혀 인정 못 받습니다. 자명한 것만 얘기해요. 자명한 것만 얘기해도 충분히 할 얘기 많은데 그냥 그렇게 그냥 고대 사서 여러분이 검증해 보지도 않은 사서 그대로 믿고 질렀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명한 얘기만 하셔야 돼요. 유사 역사학이니 사이비 역사학이니 해서 요즘 뭔가 우리 고대사만 얘기하려면은 막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한 단국이 그런 거 다 빼고 중국 역사서나 중국 경전만 저는 자료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 그득해요. 이런 얘기들이 찾아보면. 그래서 굳이 한 단고기까지 갈 필요성을 전 못 느낍니다. 이미 이거는 유물 자료랑 다 맞아떨어지는, 중국에서 현재 동북공정 한다고 홍산 문명에서 캐고 하는 그 문명들하고 맞아떨어지는 중국 고대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얘기해도 중국 고대는 이미 중국의 조상이자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공통 조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 문명들을 그냥 중국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연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동이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만주에 있던 그 홍산 문화 그 문화의 그 후예들이죠. 동이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공자님이 나는 논어에만 해도 그득 나와요. 나는 뗏목 타고 구이 동이족 땅 가서 살고 싶다. 중화에서 도가 펴지지 않으니 나는 동이족 땅 가서 살고 싶다. 논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다 공자님은 구이족 거기 동이족 땅 거기 가고 싶었다.
해설도 그 다 해놓고 또 공자님이 중용에 나와요. 중용 지금 우리가 했나요? 그 부분을 지금 중용 시작하자마자 중용장구 서문에서 요순 얘기로 시작하죠. 요순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가요. 자사가 중용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공자는 요순을 조술했다. 요순을 조는요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할아버지로 알고 요순의 학설을 진술했다. 이건 여러분 경찰서 가면 진술서 쓰는 그 술자예요. 요순을 제일 할아버지로 알고 그 학문을 진술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논어에 뭐라고 돼 있죠? 공자님이 수리부작. 나는 독신이 호학. 독실하게 믿고 옛 것을 배우기 좋아했을 뿐 수리부작. 그랬을 뿐이지 나는 내가 지은 거 없다. 그러면 뭘 진술했다는 거지? 나는 진술했을 뿐 나는 독실하게 옛날 학문을 좋아했을 뿐이다. 그럼 그 옛날 학문이 뭘까요? 그 중용의 답이 준 거예요. 선자가 증언한 거예요. 중용은 자사가 썼다고 지금 인정받는 글입니다. 이미 옛 문헌들이 다 나와가지고 후대 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자사가 쓴 게 맞아요. 맞다고 봐요. 연대가 거의. 옛 문서들이 발견돼서요. 중용의 원본들이. 그러면 공자 선자가 증언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요순을 제일 할아버지로 알고 진술했다. 근데 논어에는 나는 옛 것을 좋아해서 옛 것을 진술했을 뿐 내가 지은 거 없다. 그럼 이 공자의 학문의 뿌리가 뭐죠? 요순이에요. 그럼 요순은 근데 맹자에 나옵니다. 수는 동이족이다. 맹자가 한 말이에요. 수는 동이 사람이다. 은나라 동이족이고 은나라 황족 후손이란 말이에요. 공자는 족보에 다 있죠. 그럼 이거 느낌 오세요? 공자는 요순에 이것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양심학설. 근데 그게 원래 동이족 학설이라는 들어가 보면 동이족 학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홍산 문화를 파면서 예전에 동북 지역에 있는 그 문명을 무시했어요. 황하 문명보다 낮춰보려고 했는데 은나라에 더 뿌리가 되는 그 문명을 캐보니까 중국 중원 문명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연대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문명의 시작으로 지금 이제 규정했죠. 동북공정 하면서 이제 이상한 짓도 합니다만은 밝혀진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맞잖아요. 논어랑 요순이 그러면 왜 동이족 사람들이 그럼 동이족 문명의 근원을 캐 들어가면 지금 현재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데도 다 동이족 문명권이죠. 그럼 거기서 중국 중원 문명의 더 근원이 나와 버리면 스토리가 마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게 중요해요. 한 단국이 뭐 이거를 믿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예. 중국 측 자료와 유물이 맞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유사역학이 뭐니 그런 거 하는 그 형님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 얼마나 그분들도 치우친 사고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는요 자료를 누가 정확히 읽어내냐 문제이기 때문에 실증사학이냐 이것도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증거를 누가 더 정확히 읽어내느냐 문제인데 실증이냐 아니냐 증거 있냐 없냐 그거는 증거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증거의 해석의 영역 가면 어차피 서로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딱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사관을 못 믿어요. 그분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저는 안 믿어요. 철학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해부터 저는 좀 해가지고 역사를 자료를 증거를 읽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왜곡돼 있습니다. 식민사학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논리들에 왜곡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뭐 누구처럼 식민사학 그분들을 다 식민사학으로 모는 게 아니라 편견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자기 편견을 사실은 정확히 못 읽어내시더라고요.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의 좌파사학 그 관점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증거를 읽어내고 있으니까 제가 보면 같은 증거 가지고 전 다른 얘기 하겠는데
그게 답답한 거지. 전 다른 분들처럼 증거 무시하고 환단곡이나 뭐 그냥 사서 하나 믿어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거 전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제 모든 강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척했고요. 그런데 저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유사 역학으로 불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떠들어봤자 뭐 고조선? 고조선을 강조해? 단군을 강조해? 유사 역학.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거 하는 분들의 실체도 저는 알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뉴라이트. 뉴라이트 요즘 난리죠. 뉴라이트 역사 같은 게 실증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무서운 식민사학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돈 대서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물주가 일본입니다. 연구자라는 게 그렇게 약해요. 누가 돈 대주냐 따라서 거기 욕 못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돈 받고 연구를 하는데 거기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래도 뭐 처먹은 놈은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처먹으면 자유가 사라집니다. 돈을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마음대로 욕하지. 저희 학당은 바꿔도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내세요. 전 크게 기부하시면 더 따끔한 정문 일침을 해드릴 거예요. 왜? 잘 되시라고. 더 정성을 다해서 지적해 드릴게요. 두고 보세요. 어떤 게 나중에 자명해질지 제가 한번 자신 있어요. 그 역사학계라는 것도 얼마나 편견에 쌓여 있는 거기 학문인데 실증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저는 웃겨요. 예. 아무튼 저는 중국 고대 경전을 다 연구해보고 거기 흐름이 있어요. 그 거기에 이런 문명의 결이 보여요. 공자도 결국은 옛 것을 팠어요. 애꺼 파다가 노자까지 만납니다. 노자가 애꺼 전문가거든요. 주나라 왕립도서관에 일하던 분이라 그분 찾아가서 정보를 더 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뭘 연구했느냐 다 파들어 가면 서경의 홍범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홍범이 뭐냐? 은나라 통치 철학이에요. 다 은나라 학문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은나라 학문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요순이요. 요순이 동이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순의 철학은 양심 철학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고조선의 철학은 홍익인간이에요. 뭔가 이렇게 연관이 보이지 않나요? 천자란 말도 동이족 용어예요. 중국 용어 아닙니다. 원래 중화족 용어가 아니고 동이족들 용어예요. 천자. 그럼 천자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하느님 자식 환웅이죠. 환웅. 이렇게 연계가 안 돼요. 지금 다들 우리나라 학자들은요 수호지심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 죽어요. 어떻게 감히 중국의 그런 이론에다가 우리 거를 갖다 댄다는 것도 민망해하고 사대주의 강해요. 우리 거를 자랑하면 큰일 날 줄 아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거를 비하해야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적인 학자면 우리 걸 비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단단히 잘못돼 있죠, 마인드가. 그럼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자기 거를 낮춰보다 보면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도 지금 천자는 환웅을 나타낸 거죠. 누가 봐도 주몽도 다 천자죠. 하느님 자식이죠. 이 동이족 전통이 이미 남아 있잖아요. 하느님 자식이 임금을 하느님 자식이 임금한다는 발상이 어딨냐는 거죠. 요수는 하느님 자식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천자. 그러니까 이게 천자 그 발상이 그렇죠. 지금 바이칼 몽고까지 가면 다 천자가 하늘의 신 탱그리가 내려와서 임금이 되는 게세르시나 이런 거 보면 다 똑같아요. 주몽이랑 환웅시나 섞어놓은 것 같은 게 지금 몽고, 만주, 바이칼에 남아있는 게세르시나입니다. 하늘의 신을 탱그리라 그래요. 탱그리. 탱그리가 하늘의 신이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인간계에서 임금 되신 분이 저기에서 세계를 지배했다는 분이 게세르란 분이 있어요. 단군신화랑 거의 유사한. 단군신화 플러스 주몽신화예요. 동이족들이 천자 신앙을 갖고 천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자, 이 말이 중국 측 역사서에 나와요. 그러면 딱 맞죠, 지금. 지금 증거랑 맞죠. 그런데 이런 그럼 천자가 하느님 자식이 와서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양심 철학으로 한다는 양심 철학. 다른 게 아니라 양심. 그래서 공자가 그걸 연구했다. 아무튼 이 정도는 알고 이 부분을 읽으세요. 예. 아무튼 역사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는 게 많아요. 아무튼 유사 역학 아주 지랄들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다룰 그러면 그 안목이 있느냐? 아닙니다.
인간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역사는 인간의 삶이거든요. 인간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증거 몇 개 들고 와서 역사를 한다, 설명한다. 말도 아닌 소리. 제가 사학과 가서 공부하다가요, 사학과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랑 얘기 나눠보고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대학원을 철학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은 다 쟤는 끝났다라고 했죠. 그나마 역사학은 뭔가 세상과 조금이라도 소통해 보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철학과를 감으로써 속세를 떠났구나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사를 공부한다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이해를 못 해요. 율곡이 저렇게,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신 태계의 주리철학, 율곡의 주기철학 오늘 이해 다 하셨죠? 왜 양심 욕심 구분하려다 나온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태계의 주리철학은 어디 중소지주 어디의 입장을 대변한 이제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를 보는 관점이 호리피해예요. 율곡이 뭔 이득이 있으니까 자기 계급의 어떤 관점을 쓸 것이다. 이게 좌파사학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지주의 관점을 대변하는 철학이냐, 중소지주의 관점. 이 사람들은 철학을 이해를 못해요. 철학이란 걸. 철학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이익을 그 쟁취하기 위해서 만든 이데올로기라고만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꺼합니다, 저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분들이 태계 율곡 연구하는데 난도질을 해놔요. 여기서 리는 뭘 상징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땅 더 갖겠다라고 그런 철학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괴이하죠. 이거는 뭐 기본적. 그래서 철학과를 갔더니 철학과는 또 다른 황당한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을 다 무시하고 관념의 세계에서만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얘기했더니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역시 사학과는 철학을 이해 못하는 거라 해서 막 관념의 세계에서만 놀고 있어요. 현실, 땅에 발을 안 디뎌요. 역사는 땅에서 발을 안 떼요. 저는 둘 다 공부했잖아요. 둘 다 공부하면 재밌는데. 뗄 땐 떼고, 뗄 땐 떼고, 붙일 땐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해되시죠? 이런 게 역사, 철학 같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삶이 그래. 우리가 어떤 때는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죠. 호리피해로. 어떨 때는요. 내 돈을 다 들여가면서 손해봐가면서도 양심을 추구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역사를 쓴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 난도질이죠. 자료를, 증거를 들이댄다고 해도 그거는 이미 심각한 왜곡입니다. 꼭 증거 없어야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 가지고도 왜곡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5분 드릴게요. 화장실만 다녀오십시오.